안녕하십니까? 앤디쌤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대학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려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 순으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29위로 선정된 Tufts Universit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ufts는 1852년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2017년 가을 기준 총 학부 학생 수는 5,541명이며 대학원생은 5,908명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매드포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사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며 교외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세메스터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교실 비율이 69%이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9대 1, 4년 내 졸업률이 87%, 전체 학생 중 유학생의 비율은 11%, 아시아는 17%가 되겠습니다. 텁스의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 두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네 번째는 컴퓨터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다섯 번째는 잉글리시가 되겠습니다.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미 전국 54위, 메디컬 스쿨 리서치 부분이 미 전국 56위, 잉글리시 미 전국 57위, 어큐페이셔널 테라피가 미국 전국 6위, 퍼블릭 헬스 미 전국 23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프스는 Early Decision 1과 2를 사용하고 있고요. Early 지원 시 2 days는 Early Decision 1이 November 1st, Early Decision 2가 January 1st, 그 다음에 Early 지원 시 합격자 발표는 Mid December가 되겠고요. December 1의 경우요. 정시 지원 시 듀데이트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신입생의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합격률 15%, 조기 전형 합격률 26%, 고등학교 평균 성적 GPA는 5.0 만점에 4.17, SAT는 75%일이 1600점 만점에 1550점, ACT는 75%일이 36점 만점에 35점, SAT, ACT, SA는 리퀘어먼이 아니고요. 또한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리퀘어먼이 아닙니다. 터프스의 학교 웹사이트는 tufts.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3에 속해 있으며 동문으로는 eBay의 파운더인 피에르 오미디아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마스코트는 점버 디 엘리펀트가 되겠습니다. 터프스 대학의 컴바인드 디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버럴 아트와 엔지니어링에서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안에 두 개의 배출러 디그리, 즉 엔지니어링과 리버럴 아트에서 배출러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한 5년 안에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플레처 스쿨 오브 로우 앤 디플로머시에서 받을 수 있는 학위가 있겠습니다. 텁스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보스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의과대학과 수의과가 유명하고요. 대학 2년까지는 캠퍼스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중 50% 이상이 스터디 어브로드, 즉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verage Starting Salary는 1년에 61,200불이 되겠고요. 제일 높은 곳은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로 1년에 91,500불이 되겠으며 Mathematics and Statistics도 거의 9만 불에 달하는 89,000불이 되겠으며 Engineering은 71,300불이 되겠으며 Business Management Marketing은 64,700불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Financial Ai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uition and Fee는 1년에 58,578불이고요. Room and Board는 15,086불이 되겠으며 Merit Based Scholarship은 36%가 혜택을 보는데요. 평균 48,886불이며
니드 베이스 파이낸셜은 39%가 혜택을 보는데요. 평균 49,416불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터프스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 즉 First Prior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걸 코스입니다. 많은 AP와 언어를 들어야 되며, 두 번째 GPA입니다. 리걸 코스에서 좋은 GPA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랭크가 되고요. 네 번째는 표준고사, 즉 SAT와 ACT, AP, SAT, Subject Test를 봐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컬리지 에세이, 여섯 번째는 추천서, 일곱 번째는 학생의 캐릭터 앤 퍼스널 퀄리티스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 Second Prior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Extra Curricular Activities, 가외활동, 특별활동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Talent, 세 번째는 Volunteer, 세 번째는 Work Experience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